아, 그래서 여자친구는 있으신지. 왜 그런 사적인 걸 물어보시는지. 뭐 어차피 오늘 떠날 거잖아요. 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좀 역겹네요. 아. 안녕하세요. 은철 나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서 왔다. 코가인님 어서 오세요. 방장님, 네. 혹시 ASMR 하나요, 이 방? 아니요, 저좀 편안해지려고 좀 BGM을 아, 틀었어요. 부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님 같은 이렇게 BGM 이렇게 틀면서 하시는 네. 분들이 계셔가지고. 부배 스트리밍인 줄 알았네. 꾹꾹까까. 잔잔한 음악 틀어놓으니까 노래할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수면실 온것 같네요. 예. 아니, 원래 노래하고 있었다가 예. 시간은 시간인지라. 아, 그래요? 네, 노래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그리워하면 언젠가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힘겨운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힘겨워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진짜 와. 뭐 하냐, 박수한 시야. 죄송한데 한 분은 박수가 아니라 다른 걸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아. 되게 열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뭐 열창이라기보다는 뭐 예. 아, 어떤 시간대? 다른 분들은 노래 안 하시나요? 노래 그 뭐지? 마이크는 되는데 반주가 안 나와요. 무반주도 하나의 또 맛이 있죠. 무반주 나름대로의 그뭐 날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죠. 덕님이 그러면 저기 날것 그대로의 느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 저뭐 하라고? 무슨 노래? 무슨 노래요? 아니, 무반주로 그냥 뭐 하나 해주십사 하고. 예. 그러면은 하나 알려주시면 안 돼요, 노래? 저 아는 노래 없는데? 저 당도. 들으러 왔어요, 사실. 아, 당도를 하시네. 예, 당도를 하신대. 당돌한 여자 할까? 예, 그걸 하시죠.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33살이요. 아, 87년생이세요? 네. 토끼띠요? 네. 나이를 많이 자셨네요. 네. 예. 쓸데없이 먹었어요, 쓸데없이. 예, 저도 많이 자셨어요. 예. 오, 진짜요? 몇 세세요? 저도 33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인연이네. 죄송한데, 인형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머, 예. 브라보. 제가 그럼 그러세요? 무반주로 해도 되나? 무반주라면 되게 웃기도 되게 없어 보이던데. 아니요. 아, 잠깐 마이크 좀 잡아. 숟가락이라도 잡아야겠다. 일부러 아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나 어리 그게 매력이에요. 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짝 사주실래요? 야야야야 이날 봐요. 왜 웃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되게 네 여기까지 노래를 할게요. 이렇게 농염하게 부르시는 분을 이렇게 저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오늘 좀 원래 이러진 않는데 예. 노래 듣고 작정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예. 농염하게 부르시네요. 저는 이제 좀 조신해지겠습니다. 예.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약간 아프신 분들 같은데 다들 아르시네. 예. 아, 너무 피곤해요, 졸려. 아, 제가 노래할게요.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예. 네. 그럴지도 몰라 날 만나기 위해 많은 날들을 아픔 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네 움이 밀려와 내 곁에 머물러 주렴 내가 다시 꿈을 꿀수 있게 와, 가수 아니에요? 혹시 죄송하지만. 가수 꿈을 꿨던. 아니 꿈을 꿨던 것도 아니고요. 예. 네. 더큰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망한 케이스? 아버지께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가지고 집안 어르신들께서 예. 엄청난 가업이었나 봐요. 예.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 일을 이름만 하고 말하면 계신데요? 다 알만한 곳이라서 아, 그래서 여자친구는 있으신지. 왜 그런 사적인 걸 물어보시는지. 뭐 어차피 오늘 떠날 거잖아요. 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좀 역겹네요. 아, 이 시간에는 원래 욕구가 차오르는 날이에요. 이런 시간이 저도 이해합니다. 연상의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예. 몇살 연상? 3살 연상. 아, 서른 여섯. 예. 서른 여섯. 예. 제가 33살이긴 하지만 조금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아, 한 23살 정도. 인증 못하면, 아, 그럼 다 예, 칠게요. 인증 못하면 다 씹둥땡이란 옛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닉네임이 덩이에요. 예. 인증 못하면 수염난 여자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괜히 덩이 아니죠? 예. 시간에 안 주무시고 다들 세상에 그러게요. 이 시간에 다들 엄청 이렇게. 촉촉한 날이라 촉촉한 시간이라 예. 축축한 시간이요? 아, 축축도 촉촉. 아니고 예. 촉이랑 축이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조심해 주세요. 그렇죠. 예. 네, 촉촉한 시간. 코드 또 먹냐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누구야? 슈가님 노래해 주세요. 아까 한다고 하셔서. 010523319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해줘. Call me back,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해줘. Call me back, 내 맘 그대로야 전화해줘. Baby, call me back.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노래 끝났어요. 아니, 내가 노래 하나 해주려고 블루투스 마이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 없네. 아, 이거 씨 어디 간 거야? 3만원짜리 이거. 아, 에이씨, 노래 한 곡 기가 막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아줌마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까는 트로트라 그런 거지. 당돌한에서 당돌한 나온 거지. 그냥 원래 내가 거시기 하는 거. 제가 노래할게요. 예. 아, 인천아님. 예, 예, 예. 떨리는 입술의 눈물이여 다가올 이별을 참아도 힘이 내게 그렁그렁 담겨줘 눈물 나겠지 내 맘이 왜 이래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건 잊고서 아프지 말고서 그렇게 사랑한 우릴 절대 버리지 마. 와. 와우. 네. 감사합니다. 작가.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예쁘다. 답가하세요. 들어볼게요.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나가 떠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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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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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타나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제 같은 노래 좀 할게요. 예, 아, 너무 깝치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한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그 안 밟으려고 했는데 같은 노래 하겠습니다. 예.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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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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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타나봐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둘 다 잘 아,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진짜. 일단 노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이랬으면 안 됐는데 미안해요.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까지 제 안에 승부욕이 살아 있나 봐요. 미안해요. 조금 진지했어요. 잘 못해도 좀 이해해줘요. 광고 나오네. 뭐라 말할까요? 귀가 뭘 원하나요? 웃어주면 될까요? 지금인가요? 그토록 날 불안하게 했어 시간이 와버린 건가요? 미워할게요 그대 말처럼 얘기처럼. 아, 내 노래 내가 취했네. 아. 잘 들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지금인가요? 였나요? 아, 원래 이게 다 잘 올라가는데 오늘 조금 핑계예요. 와, 이 노래 진짜 개 오랜만에 듣네. 잘 들었습니다. 폭설이 딱 들어봐도 포켓몬스터 가방 메고 그러신 찐따 새끼에다가 너 나와 저... 새끼야 너 누구야 새끼야 어떤 새끼야 새끼야 저 하겠습니다. 저 노래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늦은 저녁 하루를 보내고 찬바람에 창문을 닫으니 아득하게 조용한 방에서
매일 듣는 노래 리스트에 하나같이 다 우리의 기쁨 이별은 모두 다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잊고 싶지 않아서 잊을 수가 없어서 못해준 게 너무 노래 갈려도 되냐고. 근데 어떻게 저 노래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저 노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못해요. 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몇 네. 킬로세요? 몇 킬로세요? 네? 몸무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52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56이요. 아 그럼 좀 힘들 것 같네요. 다른 분들 노래 좀 듣고 싶네요. 아 들어요. 아, 뭐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전쟁 같았다 우리 행복한 나날에 수만큼 아프게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오 이건 잘한다 온 거라고 너에게 생긴 거라고 네 굿송굿송 와 아쉽다 그렇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앵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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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거 좋았습니다 방금 거 아주 좋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6년차 코빡인데 마가리 담으시고요 기분이 참 좋네요 코코카카 아 너 좋았어 아주 노래 잘하다 아 좋더라 그 아까 그 뭐야 그 저거 그 아주 좋더라 이 먼데이 퀴즈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야무지네 너 뭐 너 뭐야 방송 몇 번 나왔던 거 같은데 예전에 맞지? 예 간간이 이게 새벽 시간에 노래 한 번씩 하고 했었죠 너 뭐 노래 취미로 하니? 예 뭐 저는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넌 더 저게 되겠는데 진짜로? 유튜브 하거나 뭐 이렇게 방송 쪽은 관심 없고? 어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대학생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 아프리카 오면은 그래도 노래 잘하니까 몇 번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시작을 하면은 얼굴 이게 좀 많이 안 돼? 얼굴이? 제가 형님 닮았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아, 그 제가 그 창현 노래방이라고 거기 아 나갔었어. 예 거기 레전드 했었는데 그때 그 채팅창에 그 형님 이름이 도배가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챙겨봐야겠구만. 말아야 어 그래 그래.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방송해봐.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라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지. 예예 예, 그러면은 뭐 방송 시작하면 제가 또 뭐 빨대 한번 꼽고 그래보겠습니다. 그래. 아, 저 그때 저 토큰 휴가입니다. 하면 바로 저기 알아먹지 내가. 자 지금 유튜브 채널 쉬는 시간이래요 쉬는 시간 예 쉬는 시간이고 진짜 토큰 휴가 알겠어 나중에 또 보자고 다음에 볼 일 있으면은 응? 예 형님 다들 욕 봤수다 예? 저 가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나 어리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도 눈빛